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 수익 금액과 사업장 기본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경의원과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73만여 명으로 신고 대상 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홈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사업장 현황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취약업종 등에 대한 신고 도움 자료를 사전 제공하는 한편 조류 인플루엔자나 화재 발생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신고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